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마음 치유 시즌 2, 서구 현대 서구 영성가 육인의 사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정말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보르헤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르헤스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의 문학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르헤스가 서슴없이 저는 언제나 시간과 무한을 천착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시간과 무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새겨보면 시간과 무한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현재라고 할수 있고 무한은 영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과 지금 이 순간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원한 현재가 어디 있는가? 항상 우리 발 밑에 있어요. 이 발밑을 다리 각자에 아래 하자를 써서 각하. 그래서 절에 가면 우리 신발 신는데 조고 각하 이런 말이 써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신발 신을 때 발밑을 살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한 가지 뜻이 더 있죠. 발 아래를 살펴라. 항상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하라고도 하고 또 많은 선사들은 목전, 눈앞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 여기 발밑,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할 때, 지금 우리가 깨달음과 마음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 아래 혹은 눈앞, 각하 혹은 목전, 이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의식에서 생각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생각을 일으키면 이 세계가 분별이 돼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죠. 너와 나가 있고. 그런데 생각이 딱 끊어지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생각만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놀랍게도 동서남북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지거든요. 생각으로 인해서 분별이 일어나는 건데,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분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발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텅빈 채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본래 성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고 동서남북이 사라지고 너와 나도 사라지고 나아가 생과 사도 여기서는 없거든요. 생사도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이 딱 끊어져서 이 눈앞에 이 자리가 한번 이렇게 드러나면 정말 인간은 절대를 체험한다는 말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사들은 마음 자리라고, 마음 자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존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모이는 지금 보르헤스의 표현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이는 수학적인 한 지점.
이것이 바로 이 눈앞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한 인생에서 처음 할 수 있는 신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이 끊어지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나는 그런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루에서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 보루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영원의 입장에서, 영원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면 어떨까? 영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영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환영이죠. 그러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보루에서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모르는 어느 저 하늘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것은 바로 모든 삼라만상 자체가 시간이라는 거죠. 삼라만상의 변화 자체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어디서 밖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환영이거든요. 꿈과 같거든요. 그럼 그 시간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인간은 환영인 거죠. 그래서 그런 통찰을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제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나 좀 선문답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문학으로 표현을 하면,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깊은 감동 속에서 그런 세계를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저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마음 추위를 쭉 이야기해 오다가 지금 명상가를 소개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뜬금없이 지금 한 문학 작가를 소개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드실지 몰라도, 그러나 이런 보루에서 같은 스스로 이런 체험을 하고 작품을 쓴, 그리고 그 작품이 이 세계 문명사를 바꿀 정도로 서양 사상사를 바꿔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보루에서한테는 당신 주제가 무엇이요? 하니까 시간과 무한이라는 거죠. 이 시간과 무한을 만난 그런 주제의 글을 쓰게 된 것은 보루에서가 시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보루에서의 시간 체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루에서가 아르헨티나 태어나서 집안에서 주로 공부를 하다가 청소년기에 유럽 스위스를 넘어가서 스위스에서 유럽의 뭐 본래 모국어처럼 자라던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스위스 시절에는 독어, 불어, 라틴어 배웠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많은 그 문학 작품을 원서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공부를 하고 20대 중반에 고향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9살이면 돌아온 지 이제 몇 년 된 거죠. 그때 마침 보루에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외곽에 한적한 좀 시골 같은 곳을 이렇게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어서 그 석양빛이 시골의 토담을 비추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토담의 색깔이 분홍색이라서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좀 어떤 특별한 장면이 느껴졌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장면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보루에서가 1899년생입니다. 1899년. 그러니까 29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이 자기한테 지금 우리는 19세기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있어. 이 말은 1899년생 29살 된 보로회사한테는 19세기에 있어.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로회사한테는 너무나 그것이 사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딱 끊어져 버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의식의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탁 이게 끊어지면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간.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세계를 지켜보는 완전히 객관적인 초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초월의 주시자가 돼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런 화두가 있는데 지금 보루에서는 자기 체험이 그 순간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찰나적으로 이것이 영혼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따로 어떤 영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끊어지면 계속 생각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딱 끊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고 동서남북도 사라지고 너와 나도 사라지고 온전한 한 덩어리의 이 세계가 딱 드러나는데 그걸 할 수 없이 말을 하자면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고 난 뒤에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혹은 피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루에서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루에서가 쓰는 표현 중에 직역을 하면 완전히 급외라는 말을 씁니다. 급외, 영혼에 바뀌다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 저 지금 산청에 가면 급외사가 있죠. 성취스님 생가가 지금 절이 되어서 급외사이지 않습니까? 급외라는 말은 급이라고 하는 무한한 시간이잖아요. 그 밖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밖이 급외죠. 또 흔히 쓰는 말에 방외라는 말도 있죠. 방은 이렇게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방할 때. 그러니까 방외는 공간에 바뀌죠. 그리고 격외라는 말도 씁니다. 격은 틀에 바뀐 격이죠. 근데 격이란 말은 주로 인격을 많이 쓰니까 인간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을 넘어선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먹고 이 분별의 세계에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홍수에 휩쓸려가는 우리 불교에서 지금 우리의 무명, 이 어두움, 무지를 설명할 때 미혹되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말은 미자가 고와 미야, 길을 잃을 미고 혹이라는 말은 홀린다는 홀릴혹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생각이 딱 끊어진 이 상태 지금 정말 격외, 방외, 그리고 급외의 이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인데 우리가 이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지금 사물들에 우리가 홀려가지고 집을 나와서 홀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인간의 지금 실질적인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고향인 존재의 고향인 바로 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한번 체험하고 또 이것이 확보된 사람한테는 지금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환영인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꿈인 거예요. 정말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유의법은 여기서 유의법이란 말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몽환포영, 꿈 같고 환상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그 시선이 영혼의 자리에서 보면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르헤스의 작품은 영혼의 입장에서 시간 속에서 있는 이것을 묘사하는 작품을 썼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문학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세계 문학사에서는 지금 보르헤시안 문학, 그러니까 보르헤스적인 문학 하면 영혼에서 보는 이 세계, 시간 속을 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주제와 장르를 보르헤시안 문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문학 장르를 개척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르헤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깨달은 사람은 결국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르헤스가 불교를 너무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르헤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보니까 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업을 설명한 대목에 업이 무엇인가 할 때 인연이 직조가 되어서 날줄과 시줄로 인연이 직조가 되어서 짜여진 인연의 미로, 인연이 천처럼 짜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시간의 미로가 업이다. 이런 대목을 보고 보르헤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보르헤스는 영혼에서 보면 이 세계는 미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미혹된 것 되어서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업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바로 그 업이라는 것이 보르헤스가 시간의 미로라는 말을 딱 듣고 보르헤스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설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작 중에 하나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의 정원. 제목이 단편 소설이에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의 정원.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은 시간, 다시 말하면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인연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녹화 끝나면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서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없이 많이 갈라지는 수없이 갈라지는 오솔길에서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선택하고 오다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오솔길 같은 인연에서 한 길을 택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갈 길을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없이 새롭게 열리는 인연의 이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그 오솔길이 담겨있는 정원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업이 수없이 많은 갈래길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미로 속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이 미로 속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소설화한 거예요. 그 제목이 참 재밌죠.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의 정원. 근데 이게 이제 원문은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에서 번역할 때 번역한 제목은 뭐냐면 미로 정원이에요. 네,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미로는 저기 크레타 섬에 가면 가장 오래된 미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로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보르헤스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모든 미로는 공간적인 미로예요. 근데 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적인 미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미로가 시간, 공간, 인간, 온갖 인연으로 짜여진 미로라는 거죠. 그 이 미로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과 마음 치유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시간의 미로가 되어서 이것이 문학 작품으로 드러난다. 이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미로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한 사람이 이제 이 소설에는 중국 운남성의 성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간의 미로를 만들려고 공간의 미로는 공간에다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의 미로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이 그 중국인 운남성의 성주가 시간을 미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시간의 미로라서 펼칠수록 계속 새로운 인연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자가 그 스토리가 전개가 한 줄로만 된 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케이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책으로서 쓰여졌다 하고 보르헤스가 자기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단편 소설에서 그런 책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르헤스는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보르헤스를 소개하면서 제가 어떻게 소개할까를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문학 사상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그냥 보르헤스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의 정원, 이 시간의 미로를 작품화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필이에요. 보르헤스가 쓴 수필인데 에세이입니다. 에세이에 콜리지의 꿈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어요.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콜리지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콜리지의 실제 작품에 쿠빌라이 칸은 몽골을 세운 징기스칸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손자가 중국을 다 지배하고 원나라를 세웠죠. 그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 칸 들어보셨죠?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콜리지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르헤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계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계는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세계에서 이것을 사실로 알고 지지고 뽑고 사는데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이 세계는 하나의 환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세계가 역력하게 더 있다는 그런 암시를 계속 지금 문학 작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목에 콜리지가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주의 시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책상에서 자기 집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13세기에 세계를 정복했던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이 몽고 출신의 중국 원나라 황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누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각을 우리로 치면 아방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천하를 지배하는 황제가 꿈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을 보고 그 궁전을 자기 고향에다 지은 거예요.
그 고향이 지금도 중국 내몽고의 상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쿠빌라이 칸의 고향이에요. 거기 동쪽에, 그러니까 상도의 동쪽에 아름다운 누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 그런 이야기를 읽다가 쿠빌라이 칸, 콜리지가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콜리지의 꿈에서 그 궁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전이 콜리지가 시인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이 아름다운 제너두 궁전이 이 콜리지 시인에게 시를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콜리지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시를 적는데 반쯤 적었는데 누군가가 똑똑하고 들어와서 뭘 물어보는데 대답해주고 딱 돌았으니까 나머지가 싹 날아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지금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이 콜리지라고 하는 시인의 콜리지 이 시 제목은 쿠빌라이 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목을 보르헤스가 보고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누가 알랴? 이 황제가 쿠빌라이 칸 황제가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아름다운 궁전을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었다. 근데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 무너지죠. 그래서 그 궁전이 무너진 걸 안타까워해서 이 황제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궁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인 콜리지의 꿈에 나타나서 이 식구를 불러줘가지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건축 재료가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로 다시 이 아름다운 누각을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보르헤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발 더 나간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지금 황제의 영혼이라기보다 어떤 절대자가 있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막강한 권력자인 황제의 꿈에 나타나서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했고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니까 이번에는 500년 뒤에 한 시인의 꿈에 나타나서 언어로서 이 궁을 다시 이 아름다움을 짓게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콜리지의 이 시가 미완성이라서 혹시 다시 500년이 흐르면 그때는 무너지지 않는 음악이나 아니면 대리석 조각이나 하여튼 그 다른 형태로 다시 이 절대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 세계에 드러내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본다. 이런 내용의 이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는 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틈새로, 그 틈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틈이 어디냐면 인간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에 절대가 상대로 드러나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로 절대가 이 세계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야기. 따라서 이성주의 인간은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곧이곧대로의 말은 이성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성주의 언어를 넘어서는
문학으로 어떤 초월의 세계가 이 세계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보르헤스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많은 작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뭐 다른 거창한 문학 사상보다는 이렇게 작품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보르헤스의 또 시 중에 골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렘이라고 하는 시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라하에, 체코 프라하 있죠. 프라하의 유태인 게토, 유태인이 모여 살던 그 게토에 이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이름이 유다 레온이라고 그렇게 불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레온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아주 머리가 명석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중에 인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의 기억을 기도 중에 거슬러 올라가서 첫 인간에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조물주가 지금 유대교 랍비니까 유대교를 믿겠죠. 구약이 바로 유대교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의 귀에 기도 중에 인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제일 첫 인간 아담이죠. 그 귀에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조물주가 신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신이 진흙을 빚어서 입김을 후 불어넣으면서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라 해서 아담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물주가 아담을 창조할 때 한 비밀스러운 암호, 그 암호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그 암호를 말을 할 이제 기억이 나서 자기도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 암호를 말하고 턱턱 이제 입김을 후 부니까 꿈틀꿈틀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이제 골렘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시 제목이 골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도 하느님이 쓰던 그 암호를 알아내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그 암호를 가지고 인간이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아, 이것을 여러분 지금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 인도 아리안족까지도 이런 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불교는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우리 불교는 연기설이에요. 모든 것이 연기되었다고 하는 연기설이고 세계의 창조가 그리고 아리안족을 비롯해서 이 유대교 모든 유럽인들은 전변설을 믿어요. 전변설은 뭐냐면 절대자가 전변설은 이런 거예요. 순수한 영혼이 인간 영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은 다시 이것을 여러분 전변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카피설이라 그럽니다. 카피.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이거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순수 영혼. 이데아의 카피가 인간 영혼이래요. 인간 영혼의 카피가 여러분 카피하면 원본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순수 영혼을 카피했더니 인간 영혼, 인간 영혼을 카피했더니 인간의 몸을 카피했더니 동물, 동물을 카피했더니 식물, 식물을 카피했더니 광물.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존재를 카피로서 설명하는 거, 이것을 전변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때 인도는 전변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전변설과 연기설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것은 각설하고 골렘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비밀을 알아챈 인간이
다시 흙을 가지고 골렘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시에 어느 날 골렘이 보니까 자기의 창조주인 그 랍비가 항상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걸 배워가지고 이 골렘은 인간의 피조물인 골렘은 인간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렘이 랍비를 보고 신이시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랍비가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골렘의 이마에다가 모르트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써서 골렘을 죽게 했대요. 이게 일종의 신화지요. 그 전설입니다. 전설이 내려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보르헤스가 시를 썼어요. 근데 보르헤스의 해석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숭배하는 걸 보고 너무나 그 열악하고 그 피조물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맹목적인 이런 신앙을 해서 두려워서 인간이 자기의 피조물을 없앴다면 이 장면을 본 인간을 만든 신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피조물이 겁이 나서 없앤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이게 약점이 많고 온갖 그런 결함이 많은 존재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그런 존재라고 해서 없앤 것처럼 혹시라도 신이 인간을 자기가 만든 신 인간이 하도 지금 해악을 많이 끼치니까 이 자연에 이 지구에 암이 되어버렸으니까 혹시라도 신이 인간을 다시 모르트라고 써서 이 창조를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시가. 사실 보르헤스가 이런 식의 많은 소설과 시와 에세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 많은 서구 지성인들은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계라는 것은 정말로 차라리 이게 허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치우고 상상과 현실 이런 것을 묘하게 이렇게 뒤틀므로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주의적인 이 분별심, 사실 이게 불교에서 볼 때는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명을 신봉하고 있는 이런 이성주의 인간들에게 그게 바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병의 주범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걸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문학에서 이렇게 수많은 암시를 담아가지고 문학을 만들어내므로써 읽는 사람이 이렇게 미셸 푸코처럼 이걸 알아채고 기존의 사고방식이 깨지고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그런 작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르헤스는 서구에서는 전설적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보르헤스의 작품은 영원히 보르헤시안 문학. 우리가 카프카 하면 실존주의적으로 카프카 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프카 장르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세계문학사에는 보르헤시안 장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꿈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심어주는 그런 문학 장르를 창조를 한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다 소개를 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대표작이 보르헤스의 대표작은 알레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레프는 뭐냐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르헤스가 어느 곧 오래된 집에 지하실에 들어갔더니 모든 불이 꺼지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 동전 크기만한 발광체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면 보르헤스가 지하실에서 동전 크기만한 발광체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 작은 그 어두운 어둠 속에서 본 그 동전 크기만한 발광체가 알레프인데 알레프는 알파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기원 알파 알레프라는 건데 그 알레프라는 것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르헤스 말이 이제 자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지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크기를 축소되지 않고 동시에 봤는데 아 이거를 글로 표현하자니까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런 나열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그 지하실에서 동전 크기만한 발광체 속에서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동시에 크기가 축소되지 않고 겹치지도 않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바로 보르헤스가 29살에 체험했다고 하는 생각이 끊어지면 시공간도 끊어지고 인간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모르는 것이 없어지는 사실은 저는 알레프를 볼 때 이 작품 속에는 부처님의 보리수 아래 부처님의 깨달음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장면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이 시공간의 한계를 뚫고 완전히 이 존재의 전모를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인간한테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르헤스가 알레프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화엄 법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대놓고 화엄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 묘사 전체가 화엄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레프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화엄 법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인드라망의 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드라망의 구슬은 인드라라고 하는 이 천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천계는 모든 존재가 이 구슬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건물처럼 엮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슬 하나만 보면 구슬 하나 속에 나머지 전체 구슬이 다 비쳐들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드라망의 그 건물코 구슬 하나만 보면 나머지 전체가 다 보인다. 바로 그 인드라망의 건물코에 해당하는 구슬 이것을 알레프라고 하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르헤스는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그리고 불교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시간이 끊어지는 이런 존재 체험을 했고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굉장히 불교적으로 보르헤스는 순불교도 좋아했어요. 그 순불교의 시라고 할 수 있는 하이쿠를 직접 많이 썼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소개할 것은 많지만 또 이걸로 줄이고 서구 영성가 중에는 이렇게 문학으로 영성의 세계를 표현한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서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